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미대입니다. 오늘 네일 컬렉션이 방영될 쯤에는 연말에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가 끝날 쯤일 텐데요. 크리스마스는 끝났지만 남은 연말 행사와 다가올 새해 행사 등에 어울릴만한 네일아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네일아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조금 차분하면서도 또 확실하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타라시코미 기법의 블랙 로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재료는 여기 보시는 핑크 베이지 컬러 하나와 그 다음에 타라시코미는 오늘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기본이 되는 카본 블랙 아크릴 물감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 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젤을 바른 후에 핑크 베이지 컬러를 원콧 도포하겠습니다. 자, 큐어링 후에 한 번 더 바를게요. 자, 재발색을 위해서 두 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탑젤을 바르고 30초간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큐어링이 다 됐으면 미경화제를 클렌저로 닦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 건조가 이제 되시면 샌딩 화일로 표면을 이렇게 스크래치 내줄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젤 팔리쉬 위에 물감을 이용한 아트를 하실 때는 표면이 매끄러우면 밀리죠. 그래서 거칠게 다듬어주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칠게 하셨으면, 샌딩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먼지를 다 털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두시고 이제 로즈, 블랙 로즈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타라시코미 로즈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블랙, 검정색 아크릴 물감과 그다음에 물을 섞으세요. 자, 이 물감과 물의 비율은 내가 얼마만큼 진한 테두리를 만들 것인지, 얼마만큼 연한 테두리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비율이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섞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감을 떨어뜨려서 이파리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에 남아있는 물기를 페이퍼 타월에 모두 뺀 다음에 다시 브러쉬에 물기 묻히시고 위에 떨궈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물기를 다시 브러쉬로 빨아들입니다. 조금 더 연한 걸 원한다. 그럼 다시 한번 물기를 또 떨어뜨리시고 페이퍼 타월에서 브러쉬에 물기 빼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를 남기고 살짝 그라데이션이 된 이 타라시코미 꽃잎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장미 모양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 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물기가 모두 건조된 다음에 옆에 이파리를 진행을 하셔야지 자기네끼리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타임을 조금 두시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 예쁜 장미를 표현하시려면은
바깥쪽 테두리가 좀 그러니까 옅은 색깔, 흐리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오면서 물감과 물의 비율을 조금, 그러니까 물의 비율을 좀 덜 하시면 진한 컬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중앙 부분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음영을 주시면 더 예쁜 장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꽃의 형태가 만들어지셨으면 사이드 부분으로 꽃잎 또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인 브러쉬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진한 블랙 말고 조금 연한 물과 섞어갖고 조금 희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안쪽 무무리를 표현하면서 장미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의 디테일을 살려서 완성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지 부분이나 이파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리시고요. 이제 물감이 전부 마르면 탑젤을 발라서 워터 데칼 장식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탑젤을 얇게 도포하고요. 살짝 갓큐어링하고 그리고 레터링 데칼을 이렇게 사이에 꽃과 꽃 사이에 붙여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갓큐어링하고 마지막 탑젤 바를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젤 클렌저로 닦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랙 타라시코미 로즈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손 보시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블랙과 베이지 컬러만 이용해서 이렇게 아트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컬러, 블랙 물감 하나만을 이용해서 로즈 느낌을 표현한 음영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아트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모든 아트가 마찬가지지만 오늘 배운 이 타라시코미 로즈도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레드 컬러를 이용한 장미, 그다음에 러블리함을 느끼는 핑크의 장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미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응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미래의 네일 컬렉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